이구아수 폭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걸어서 그곳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가는 길 곳곳마다 다양한 각도로 떨어지는 폭포와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물이 만들어내는 천국으로 이르는 길. 마침내 이구아수 폭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다다른다. 이구아수 폭포는 좌우 폭이 2.7km나 되고 60에서 82m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개수가 최대 300개나 된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엄청난 길이의 폭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구아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걸쳐 있는 광대한 길이의 폭포다. 폭포를 통해 쏟아져 내리는 물의 양은 무려 초당 1,000톤에 이른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해 낙차가 훨씬 크고 폭은 두 배나 된다. 엄청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폭포 주위로 전설의 새 콘도르가 폭포를 호위하듯 큰 원을 그리며 날아다닌다.